질투나게. 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첫 번째 사계에 관한 의사표시죠. 개념은 기망, 속임수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났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사계에 관한 의사표시인데, 개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 기망을 빼면 어차피 이것도 착오다.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건은 첫째, 기망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 따른다면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위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속임수가 다 사기인 것은 아니고 위법하다, 비난할 정도이어야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비로소 위법하고 사기가 되고요. 세 번째, 고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기망을 한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가 없고요. 이 고의는 어떤 고의가 되냐면 이단의 고의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다는, 간다는 고의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손해는 착오에서 필요한 거예요. 사기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또 경제적 손해를 입힌다는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는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강박이 존재해야 되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무효가 돼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왜 무효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누구와 다름이 없어요.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러한 강박이 위법해야 되는데 물론 비난 가능성입니다. 둘로 나뉘게 되는데,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서로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한 강박이 되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한 강박이 되는데, 보통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 나오는 게 뭐죠? 고소고발이죠. 따라서 고소고발과 같은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한 강박이 됩니다. 세 번째,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가 없고요. 이 고의도 2단의 고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만은 부족하고요.
요 공포를 일으킨 사람부터 일정한 의사 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인과관계는 사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고요. 취소라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 강박을 쳤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고요. 따라서 상대방이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때 갑은 어떻게 하느냐? 요 사기친 놈, 강박한 놈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게 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따라서 취소를 못해도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겁니다. 취소를 안 해도 뭐는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병은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사기 강박을 쳤느냐? 일단 둘로 나뉩니다. 만약에 병이 을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이 뭐냐면 보증계약에서 채무자는 제3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병이 보증을 썼어요. 그러면 보증계약은 채권자하고 보증인하고 체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채무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사기 강박을 쳤다면 당사자가 아닌 누가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거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병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강박 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니까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자, 그럼 문제를 보죠. 21번입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요 제3자는 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모든 제3자는 선임을 뭐 받습니까? 추정을 받습니다. 2번인데요. 자, 이겁니다. 아, 기망이 있고 이것이 위법해야 되는데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체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가서 아저씨 얼마요? 5만 원인데 그러면 아저씨 3만 원만 하더니 깎잖아요. 그렇죠? 왜냐? 우리는 안 믿어요. 그래서 노점상 아저씨가 우리를 속이더라도 비난할 수 없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가씨 이옷 얼마예요? 15만 원이면 손님 그럴 때 거기서 아가씨 10만 원만 합시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백화점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히면 더 아프잖아요. 다시 말하면
백화점 같이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를 기망했다면 바로 뭐예요? 비난 가능성 위법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2번 대형 백화점의 변책 세일은 물품 구매 동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 조건에 관해 기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됐어요. 그러면 담보 책임과 사기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각각의 요건을 입증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제3자의 사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회사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부담함으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계약에서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므로 5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보증인은 채권자 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틀린 걸 했는데 자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침묵은 기망이고 뭐가 돼요? 사기가 되죠. 그러면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고지하지 않으면 침묵하면 뭐가 돼요? 기망 사기가 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취소를 못해도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취소를 안 해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또 비난 가능성이죠. 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상가를 분양받으러 갔을 때 분양하는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된다. 왜요?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비난할 수 없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것에 첨단 오락타를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정광고라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5번 대리는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므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3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뭐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 자 요거죠.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고의.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인과관계는 객관적인 필요도 없고 주관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한다는 고유는 뭐죠? 필요가 없다. 경제적 불이익 손해는 뭐에서 필요한 거죠? 착오에서 필요한 거다. 따라서 4번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항의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일단 사기로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아니면 하자 담보 책임 묻거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따라서 5번에서 중첩적으로 경합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불법한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다. 아니죠. 의사표시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가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불일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면 침묵으로도 사기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치킨집을 하는 사람인데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쥐찐 저보고 가게 비우래요. 그럼 가게를 비우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고 가게 비워달라고 임대인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소리 안 하고 임차권을 양도했다면 그거 뭐죠? 기망이고 뭐인 거예요? 사기인 거죠. 따라서 2번 임대인으로부터 몇 차례 걸쳐 명도 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면 침묵으로도 암소리 안 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3번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의사결정이 저희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의사무능력자 다름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따라서 2번, 3번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X 아예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그다음 4번입니다. 자, 고소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야 뭐한 거죠? 위법한 거잖아요. 따라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일반적으로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근데 5번입니다. 자, 우리가 대리는 뭐예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피용자는요, 이게 뭐예요? 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본인이 결정하는 의사를 전달해주거나 표시해주는 사람은 피용자 뭐인 거예요? 사자인 것이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돼요? 대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은행의 본점 부장은요 피용자예요. 왜냐하면 본점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은행장, CEO가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뭐예요? 보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점장이나 또는 출장 소장과 같은 경우에는 직급과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뭐인 거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지점에 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지점장이 하죠. 자기 출장소에 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출장소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지점장이나 출장소장은 직급과 상관없이 뭐인 거예요? 대리인 거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점, 자신의 출장소에 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5번 보시면 은행의 출장소장은 뭐인 거예요? 대리인. 따라서 제3자가 아니니까 본인 은행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은행의 출장 소장이 기망이라는 경우일지라도 은행이 선의 무과실이면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뭐죠? 2번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25번입니다. 갑의 저당권 포기로 인한 등기말소 후 제3자 을이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강박을 이유로 저당권 포기 의사를 취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옳은 것은죠? 일단 1번 을이 선인 경우에만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2번 을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뭐가 답이에요? 1번이 답이죠. 그죠? 왜냐하면 사기 강박을 이유로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요 을은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뭐예요? 제3자고요. 선이면 뭐가 돼요? 포장을 받잖아요. 따라서 을이 선인 경우에만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1번이 뭐죠? 아, 계속 볼까요? 2번 X, 3번 을이 선이일지라도 과실이 있으면 을은 뭐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 필요 없죠? 3번 을이 강박을 한 경우만 취소할 수 있다? X. 5번도 뭐죠? X죠. 옳은 것은 뭐죠? 1번입니다. 1번. 답이 지금 몇 번으로 있죠? 2번으로 되어 있는데 해설을 보니까 편집 과정이 실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요? 1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답이 헷갈려서 그렇지 아무튼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26번이죠. 갑은 병역 강박에 의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병이 강박을 했으니까 상대방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없고 있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답만 볼게요. 3번 악이 아니 다 볼게요. 1번 갑이 강박을 인하여 증여를 한다는 것을 을이 알고 있는 경우 갑은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알았으면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이 강박으로 인하여 증여한다는 것을 을이 실수로 알지 못한 경우. 그럼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갑은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알아도 취소할 수 있고 알 수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3번. 악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선이 무과실이 아닌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죠. 물론 만약에 을이 또다시 누구한테요?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물론 이 사람은 뭐예요? 제3자니까 뭐이기만 하면 보호가 되죠? 선이면 보호가 되죠. 정은 뭐까진 필요가 없죠? 무과실까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이 무과실이 아닌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강박을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죠. 기억나시죠? 다시 말하면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 상대방인 을에게 해야 되고요.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권리자에게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취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에게 하여하고 전득자에게 할 것은 아니다. 맞는 점이 되고요. 5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의사표시는 뭐가 되어 있는 거죠? 합치되어 있는 것이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제 27번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죠. 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깁니다.
도달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있냐면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도달된 것이고 의사표적과는 생기는 거고요. 주의하실 것은 가능성만 있으면 될 것이고 먹가진 필요가 없죠. 요지할 필요까지,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면 효과가 생기니까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뭐가 돼요? 도달이 되고요. 조심할 것은 요지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면 뭐 되지 않냐면 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판례가 나오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첫째, 즉시 회수한 경우죠. 피의자가 옆에 보고 있다가 받자마자 회수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읽어볼 필요가 없었다.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도달하지 않고요. 두 번째,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 주민등록제 배달이 됐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달과 관련돼서 따로 기억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정이 변경됐다고 들은 게 뭐예요?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는 경우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도달이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고요. 또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하죠? 철회하지도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달됐으면 누가 입증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표의자 입장에서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한 거죠.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죠. 우리 판례 따르면은 이러한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된 것을 추정하거나 간주해 주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관한 추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뭐 이 정도죠.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예외 발신주의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답장이죠. 체고나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도 뭐죠? 발신주의다. 그 다음에 사원총의 소집통지도 발신주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아, 하나 빠먹었네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다면 우리 판례 딴다면 도달된 곳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된다는 거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요. 언제 하는지만 알면 되는데 언제 하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한다. 다시 말하면
공시 송달하기 위해서 뭐가 없어야 됩니까?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수령 능력이죠. 자, 일단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법정 대리인이 도달됐음을 안 떼는 그때는 도달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는요, 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보다 오히려 의사 표시 효력 발생에 대해서 반드시 내고 있어요. 이게 또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간단하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7번입니다.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은 을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 갑이 서면으로 해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 계약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그러면 도달됐으면 효과가 생기겠죠? 그죠? 의사 표시는 언제 생겨요? 도달됐으면 효과가 생기니까요. 따라서 1번, 해제 의사 표시가 외형조로 명백히 나타나면 서면에 작성 시 해제 효력이 생긴다. X. 의사 표시는 뭐가 되죠? 도달이 돼야 효과가 생기죠. 2번, 격지자간의 계약이라면 그 서면을 우체국에게 발송 의뢰한 때 해제 효력이 생긴다. X.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됐으면 효과가 생기죠. 3번, 그 서면이 을의 우편함에 투입됐어요. 그러면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요. 우편함에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상태니까 요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도달된 거죠. 아직 그 내용을 뭐죠?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따라서 을이 그 사실을 모르더라도 해제를 적용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이 현실적으로 갑이 계약을 해제하고 온다는 사실을 안 때,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X고. 5번, 그 서민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 해제를 생긴다. X죠. 뭐가 되면요?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간단한 건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돼야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란 뭐냐?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되고요. 뭐까지는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요가 가지고 만든 문제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참 좋네요. 28번. 의사표시가 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진이 없는 혼인은 항상 무효입니다. 가족법상 행위는 절대적 뭐죠? 의사주의니까요. 2번. 우체통은 놓은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배달됐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았죠? 효과 자체가 아직 아예 발생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무슨 문제가 아니냐면 착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착오이다. X가 됩니다. 부도달로서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3번, 갑이 을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 강박행위죠. 그죠? 따라서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까?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면 2주일이 경과하면 효과가 생기는데 이런 건 시험 문제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민사소송법 내용이니까요. 5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제3자가 사기 행위를 한 때는 의사표시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상대방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5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29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난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1번. 수익의, 일단 2번부터 볼게요. 자,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뭐죠? 발신주의고 4번 사원총회 소집통지도 뭐죠? 발신주의죠. 그 다음 5번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일본이 일종의 예외인데 수익 향수 여부의 최고에 대한 제3자의 확답은 도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1번은 답장인데도 불구하고 발신주의가 아니라 뭐죠? 도달주의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는 제3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 않을 것이 결정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고요. 그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도달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거 안 기억해도 돼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답장 중에서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요? 도달주의인 것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 낸 적 없으니까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답은 뭐죠? 1번이긴 하지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30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을 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4번. 의사표시 발신 후 의사표시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할지라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된다. X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죠. 31번입니다. 다음 중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가입표입니다. 보지 마세요. 그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그냥 우리는 이것만 이것만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32번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유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죠. 2번 상당한 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된 거잖아요. 따라서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노인 때 의사표 효력이 생긴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고요. 그래서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어요?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은 도달된 것을 추정하거나 간주하기 때문에 도달된 것을 본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표유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도달이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것이므로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 효력이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 수취를 거절했다면 도달된 곳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의사표시가 도달한 곳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3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 송달할 수가 있으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의사표시자가 발신 후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도달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죠. 역으로 말하면 도달되기 전에는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우편물이 등기우편이에요. 그러면 등기우편이면 도달된 것을 뭐 해주죠? 추정해주죠. 도달된 것을 뭘 해주죠? 간주해주죠. 따라서 등기우편 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추정이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내용증명 우편도 뭐 돼요? 추정되죠. 5번은 맞는 질문이죠. 34번입니다.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고요. 2번 물론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3번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4번 법정 대리인이 안 돼도 뭐가 돼요? 도달이 되잖아요. 근데 5번인데 제한 능력자가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지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험법 면에서 대리 행위죠.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대리인으로서는 본인의 의사표시로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없어요? 수령할 수는 없는데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왜요?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5번 제한 능력자가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민법에 제한 능력자 보호 정신에 비추어 수령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X죠.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면 무엇도 인정됩니까? 수령 능력도 인정이 되겠죠. 35번입니다.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소송법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뭐합니까? 공시송달한다는 것을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36번인데 일단 뒤에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을 하면 기, 정, 조 해서 뭐가 돼야 돼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니까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이라 법률행위 무효이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2번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표자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맞죠? 도달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지만 도달이 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죠. 3번입니다.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이 있어야 돼요. 강박이라는 말은 뭐예요? 해야 악을 고자는 거, 뭐 때려주겠다, 뭐 집에다 불지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3번 보시면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했어요. 강력히 요구하는 건 뭐가 아닙니까? 강박 아닙니다. 따라서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4번 언제 공시송달한다고요?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하는데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는다 그랬죠. 왜요? 민사소송법이기 때문에. 4번 표효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아까 우리가 프린트에서 풀었죠.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뭐가 아닙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자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대리 물론 다 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까지 나갈 거예요. 무효와 취소. 그러니까 대리가 문제가 많긴 많지만 우리가 정리해야 될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무효 취소까지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풀고 오시는 거냐면 116페이지까지 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